예, 네, 버리지 마시고. 어, 이게 떨어졌는데요? 던지는 건 선수들이 마운드에서나 그라운드에서 공을 던지면 되지 왜 쓰레기를 던집니까? 아, 이건 거의 새 거야. 먹지도 않을 거 왜 샀어? 아, 이거 남았으면 집에 싸가면 되잖아. 버리지 말고. 나도 그 당시에 선수 생활할 때 먹고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 내가 했던 행동도 잘못된 행동이구나 느끼네. 빅쿵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희관이 흐입니다. 프로야구 뜨겁게 불타오르는 더위와 함께 역대급 순위 싸움으로 이 가을 야구에 대한 10개 구단의 열기가 엄청난 이곳은 바로 LG 트윈스의 홈경기가 열리는 잠실 야구장에 나와 있는데요. 야구장 안팎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체험하고 보여드리는 KBO 흥행당잔 2! 오늘 체험할 직업이 이 환경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환경에서 지금 가장 화제인 이 투명 페트병으로 옷을 만들어 봤는데 어때요? 저 잘 어울리나요? 저는 이제 이름을 좀 바꿀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저를 페트라고 불러주세요. 유페트. 페트씨라고 불러다오. 페트씨라 불러다오. 환경에서 가장 문제인 이 페트로 옷을 만들어서 입고 왔는데 오늘 체험할 직업이 뭡니까? 아, 환경 미화원분들 정말 야구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들인데 쾌적한 환경에서 직관할 수 있고 선수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이분들 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패트씨인 제가 직접 환경 미화원이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야구장을 더 깨끗하고 더 청결하게 지키는 투폐 요정으로 투명 페트병 요정으로 해서 제가 한번 활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구장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특히나 이 물이나 음료수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투명 페트병이 많이 배출된다고 하는데 야구장에서 찾아주시는 관중분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쉽고 간단하게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방법도 널리 알려드리고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뭐? 인터뷰요? 분리배출 잘하죠. 항상 집에서도 이 분리배출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배출을 하는 방법 잘 알고 있습니다. 아, 목말랐는데 잘 됐네. 분리배출 알죠? 이렇게 남아있는 내용물은 꼭 버리시고요. 사실 이거 귀찮아서 그냥 버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 꼭 떼서 버리셔야 돼요. 이제 버리면 끝 아닌가요? 아, 압축을. 아, 이걸 압축한 다음에 닫은 다음에 그러고 버려야 되는구나. 투명 페트병을 버리는 네 가지 요소가 있네요. 첫 번째가 비우고, 두 번째가 라벨을 떼고, 세 번째가 압축하고, 네 번째가 전용하며 버리는. 내가 볼 때 이거 아는 분들 별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이거 다 설명해 줄 때까지 집에 가지 말자. 유페트 따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부터 LG 트윈스 좋아하셨어요? 남자친구 사귀면서 좋아하게 됐어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두산 팬할 건데 그러면 그래도 만나나요? 네, 존중. LG 두산 이제 라이벌이라고 하잖아요. 야구 자체를 좋아해서. 아, 이런 네,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LG를 응원할 뿐 네. 다 좋아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오늘 페트예요. 유페트라고. 평소에 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잘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계세요? 라벨 떼서? 라벨 구겨서? 밟아서? 뚜껑 잠가서? 오! 맞아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가 한번 하면은 외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비우고, 두 번째 라벨지 떼고, 세 번째 압축하고, 네 번째 전용함에 버리고. 어떻게 쏙쏙 들어와요? 아, 가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선글라스 왜 끼고 왔어요? 눈부셔가지고. 제가 저를 보는 게? 네. 아, 그래서 왜 둘은 안 꼈어요? 아, 낄까요? 아, 아니. 아니, 근데 두산, 기아, 예전 SKG, SSG, 하나 친구들끼리 좋아하는 팀이 다 다른가 봐요? 아, 네, 달라요. 야구장 가면은 먹거리가 있을 거예요. 맛있는 거. 사실 음식들을 먹으면 약간 목이 마르잖아요. 음료나 물. 네. 다 먹었어요? 지금 먹을까요? 아니. 안 먹어도 돼. 평소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하는 법 알고 있어요? 아, 라벨 떼가지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분료를 다 버린다. 네. 이렇게 하고 네. 이걸 마시고 네. 이걸 씻어서 이렇게 버린다. 아, 버린다. 처음에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좀 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 라벨을 떼신 다음에 이걸 구겨뜨려요. 구기고 부피를 줄인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버리셔야 됩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는 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방법 잊지 말고 기억하셨다가 일상에서도 잘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첫 번째 비우고, 두 번째 라벨지 떼고, 세 번째 압축하고, 네 번째 전용함을 버리고. 아, 사실 저도 가끔 음료수나 음료 먹으면은 그냥 버릴 때 많거든요. 솔직히 그냥 버려봤다. 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거든요. 오늘부터 이게 버리실 때 이렇게 실천하시면 앞으로 또 환경이 대한민국이 깨끗한 나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KBO 한국 프로야구 화이팅!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일 막내로 온 유희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아팀 소장을 맡고 있는 현종남이라고 합니다. 미아팀의 야간 팀장님을 맡고 계시는 박기선입니다. 언제부터 야구장에서 그런 근무를 하셨어요? 저는 야 5년 됐어요. 저도 같이 동기입니다. 야구가 끝나지만 좀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잖아요. 야구가 일찍 끝나면 좀 좋으시겠어요? 당연하죠. 정시에만 끝나면 좋아요. 뭐 연장 같은 거 안 걸리는 거 제일 좋고, 난타전 안 했으면 좋고. 그러면 또 일을 늦게 시작하시면 집에도 늦게 가시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러면 6시 이렇게 퇴근하게 되면 그 다음날 업무에 또 지장이 있어요. 5시 정도에 업무가 마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침 5시요? 경기가 보통 9시 반에서 10시에 끝난다 치면 그때부터 이 업무를 시작해서 5시 정도의 업무가 끝나요. 이분들이 없으면은 내일 경기가 열리는데 경기를 볼 수 있겠어요? 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니까 선수들도 그라운드에서 편하게, 그리고 관중 여러분들도 편하게 직관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떤 점이 좀 가장 힘들고 어려웠어요, 일하실 때? 요새 힘든 거는 페트병. 오늘 제가 유페트예요, 유페트. 우리는 진짜 엄청 많잖아요. 그거 물을 막 다 빼려면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그게 참 애로사항이에요, 요새 진짜. 이거 내용물을 다 안 먹고 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손이 두 배, 세 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내용물을 가장 먼저 좀 버리시는 게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일하시기도 더 편한 것 같잖아요. 홈으로 쓰고 있는 LG, 뭐 두산 굉장히 잘하고 있고, 만원 관중이면 쓰레기도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양이나 근무 시간이 뭐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기본 배정되는 게 이제 8천 명 기준으로 배정이 돼 있어요. 8천 명?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9분에서 10분. 8천 명을 9번에 10분만 치우시는 거예요? 네, 9분에서 10분이 해요. 여기 매진이다, 2만 4천 명쯤 된다 그러면 한 16분 정도가 더 들어오시죠. 26분 정도가 이 잠실 야구장을 밤새 다 치우는 거죠. 2만 4천 명의 그 쓰레기를 26명이. 그러니까 1인당 1,000명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까지 이 환경미화원 분들의 로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말로 들으니까 뼛속으로 체감이 되는 것 같은데, 경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할 때 많이 도와주실 텐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소수? 소수예요? 저희보다도 환경을 좀 생각하셔서 분리배출을 하실 때 좀 일반 쓰레기통, 페트병, 뭐 종이, 뭐 캔 이렇게 좀 나눠서 좀 해주시면 되는데, 봉지째 묶어가지고. 그러면 이 봉지는 저희는 다 풀어야 돼요. 풀어야죠. 그분들은 버리시기가 깔끔하니까 봉지에다 다 넣어서 거기다가 캔도 넣고 페트병도 넣고 음식물 쓰레기도 넣고 해서 이렇게 해서 던져버리고 가시는데, 저희는 그걸 다 풀어서 물은 물대로 버리고 또 더러운 거 더러운 거대로 다시 제거하고 이렇게 분리배출을 해야 되니까 우리 직원들 굉장히 애로사항이 심하죠. 그분은 던지고 가시기는 쉽지만. 아니, 던지는 건 선수들이 마운드에서나 그라운드에서 공을 던지면 되지 왜 쓰레기를 던집니까? 뭐 심정은 이해해요. 뭐 특히 진 팀들은 더 그러시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긴 팀은 또 더 기분이 좋아서 던지고. 너무 빨리들 가시려고 하시니까 조금 친친히 해주시고, 여기가 좀 넘치면 다른 쓰레기통에 좀 그렇게 버려주시고 그러면은 저희 직원들이 좀 일하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또 환경도 많이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데, 관객분들이 막 금이라도 좀 신경만 좀 써주시면 또 이런 계기에 유기현 씨께서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 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관객분들이 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잘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약간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평소에
하셔도 야구장에 오시면 좀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아~ 집에서는 잘 분리배치를 하시는데 여기 오시면은 좀 이상하게 이게 진짜 찐 속마음이다. 이상하게 좀 달라지시는 것 같고 아니 집에서 하는 그런 습관들을 야구장에 와서도 좀 보여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분들이 없으면 과연 프로야구가 지속될 수 있을까? 내일의 경기가 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오늘 최대한 열심히 한번 도와드리면서 많은 야구 팬들에게 또 알려드리면서 환경미화원 여러분들도 일하실 때 편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게끔 저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팀장님 계시죠? 오! 네. 옷이에요? 이거 오늘 옷이 더러워질 때까지 제가 집에 가지 않겠어요. 열심히 한번 입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여러분,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치는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내용물을 비우시고요. 두 번째, 이 라벨지를 떼셔서 버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압축하기. 네 번째는 전용 함에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참 쉽죠잉? 네, 이렇게 깨끗하게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다시 투명 페트병으로 재탄생되거나 옷, 운동화 등으로 재활용되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해주세요. 안녕. 저 언제 다 저렇게 다 하셨네 청소를. 쓰레기 버리려고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버리는 거 알아? 이렇게 구겨가지고 부피를 줄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버리면 돼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잘했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버렸어요? 아니요. 평소에 이렇게 안 버렸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버리라니까 왜 그 라벨지를 떼려고 했어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웠는데 왜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어디 학교예요? 선생님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물을 비웠고 두 번째 라벨지를 뗐고 세 번째 압축하고 네 번째 보관함에 버렸잖아요. 오늘 3층이랑 한번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에 대해서 한번 외치고 한번 마무리하는 거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보고 첫 번째 비우고 두 번째 라벨지 떼고 세 번째 압축하고 네 번째 전용함을 버리고 이걸 실천하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은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친구들 이렇게 버리려고 하면 알려줘야 돼요. 알겠죠? 삼촌은 누군지 알아요? 유희관이요. 어떻게 알아요? 최강여고에서 봤어요. 최강여고에서 삼촌 활약 어때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해요? 요즘 잘하고 있는데? 하나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더 열심히 삼촌이 하도록 하겠고 혹시 유희관 이유는 알아요? 네? 유희관 이유. 누구세요? 저 삼촌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몰라요? 몰라요. 알겠어요. 이건 몰라도 돼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라도 배웠으니까 꼭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억도 다 담아가세요. 네, 버리지 마시고. 이게 떨어졌는데요? 쓰레기를 이거 막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내용물을 버리시고 이 라벨지를 떼셔야 되거든요. 투명 페트병을 압축해서 버리셔야지만 자원순환이 됩니다. 확실히 배우셨죠? 네. 첫 번째 뭐라고요? 라벨지를 떼고 내용물 비우고 두 번째 라벨지 떼고 세 번째 이제 페트병 찌그려서 완벽해요. 집에 홀가분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경기가 끝나면 이 환경미화원분들이 다음날 6시, 7시까지 야구장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집에 돌아가신대요. 근데 야구팬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신다면 그분들이 더 일찍 퇴근할 수 있고 저희가 사랑하고 아끼는 야구장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쓰레기가 많이 없네. 이렇게 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유래로 그냥 쓸어가지고 여기다 담을 거야. 네. 이거 쓰레받기질도 해야 되나요? 네, 쓰레받기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두 칸씩 내려가면서 하세요. 두 칸씩 내려가면서. 와. 내 마음도 깨끗해진다. 야구장 보니까. 와, 이 텅 빈 야구장이. 먹을 때만 좋아, 먹을 때.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어.
아, 이렇게 하시다 보면 뭐 지갑이나 핸드폰도 많이 찾아주겠어요? 예, 예, 많이 찾아줘요. 예, 예. 와, 땀 쏟아진다, 지금. 와, 진짜 화가 난다, 화가 나, 청소하다가. 왜 안 버리는 거야, 먹고? 왜 여기 이렇게 꽂아두고 가는 거야? 네, 비 맞으면 우비 있고 그러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비가 오지만 내일은 비가 안 올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경기를 위해서는 하시는 것이. 이거 그냥 나가면서 버리는 게 어려운 일인가?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다 놓고 가가지고 여기 한 줄 내려오려면 이거 한번 내리고 궁글르고 또 하고 그래야 돼.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다 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아까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열심히 갖고 와서 버리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요.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인식이 바뀌었어. 이것 좀 안 썼으면 좋겠어. 이마빠에 붙이는 거. 아니, 끈끈해서 때리지도 않네. 이것도 이 비 올 때는 아주 징그러워, 이거. 아, 아까 그게 그거구나.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 거. 여러분 폴 패치 받을 때 여기는 지금 핫 패치 하고 있어요. 붙이시는 건 상관없지만 가실 때 좀 버려주고 가세요. 네. 더 하고 싶어요? 아니면? 좀 더 할까요? 좀 더 하고 싶어요? 네, 해야죠. 왔는데. 저 일루 쪽에 겁나게 많은데. 일루 쪽? 또 물통까지 써서 지금 난리여. 선수 때는 그냥 다음날 치고 나면 깨끗해져서 그냥 아무 생각 없었지 이렇게 진짜 고생하신 줄 몰랐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선수 때도 워밍업 하러 이렇게 나오면은 계속 청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생하십니다. 말이라도 한마디 더 드리고 할 걸. 와, 근데 보이는 것만 해도 여기는 훨씬 많다. 와, 오늘 여기가 가장 치열했던 구역 아니야, 오늘. 치열했던 구역만큼 치열해 보인다, 벌써부터. 와, 잘 안 쓸린다, 물 묻어가지고. 아, 이건 거의 새 거야. 먹지도 않을 거 왜 샀어? 새 거야, 새 거. 아, 이거 남았으면 집에 싸가면 되잖아, 버리지 말고. 와, 다 부장가? 맥주도 그대로 다 남아있어, 와. 얘도 요새는 그런 거 사놓고 안 먹는 게 많이 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또 좋은 현상이네요. 진짜 좋은 현상이야. 아니, 쓰레기가 있는 거 오케이. 근데 내용물이 있으니까 진짜 더 짜증나네. 그래, 쓰레기는 내가 치워줄게. 내용물이 있으니까 아까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아, 확실히 여기가 쓰레기가 많으니까 더디네. 사실 불 꺼진 야구장에 이렇게 보는데 아, 나에게는 정말 집 같은 곳이고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인데 다른 분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도 추억을 만들 수 있어. 힘들죠? 응? 힘들지?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나 진짜. 이제 이거 필요 없어, 이제. 응, 제가 들어드릴게. 어땠어요? 아, 진짜 장난 아니네.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 허구한 날 한다고? 그러게요, 존경스럽네요. 이거를 144번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잠실은 이제 LG하고 두산이 같이 쓰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최근에 두산하고 LG가 계속 가을 야구까지 갔어. 포스트 시즌하면 무조건 만원 관중이잖아. 그렇지. 아, 진짜. 앞으로 진짜 야구장 오셔가지고 분리배출할 때 신경 써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캔, 하나는 페트병. 이렇게 떨어진 것보다 싹 하고 해야지만은 일이 더 빨라.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수고. 아. 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
분리 잘 해놓은 거예요, 이거. 거기 캔이라고 써있으니까 다 거기다 버렸나 보네. 이렇게만 해놓으면 되는데. 참 쉬운데, 저렇게만 해놓으면. 그렇지요. 아, 일루 더가웃. 이거는 약간 좀 선수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선수들도 이제 경각심을 느껴야지. 아이고. 이건 같은 선수 입장에서 약간 좀 보자마자 부끄럽다, 부끄러워. 이거는 아, 이거 같은 선수 출신으로서 이거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치는 사람 따로 있고. 아, 그래도 이거 뭔가 먹다 남은 거 이거 버리라고 이거 설치를 했네. 일루 더가웃은 두산 아니면 LG가 쓰거든요. 근데 선수들도 좀 이 영상을 보고 벌어주면은 좀 조금이라도 고생을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선배 입장에서 뭔가 열심히 치워주고 앞으로 후배들이 더 깨끗이 쓰라는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치워주고 가겠습니다. 아, 여기 앉아서 경기를 볼 때 엊그제 같은데, 여기서 쓰레기를 돌이켜보면 나도 그 당시에 선수 생활할 때 먹고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가 했던 행동도 잘못된 행동이구나 느끼네. 색깔 있는 것만 빼놔야겠다 이제. 이제 물 버리면 되나? 색깔 있는 거 버렸으면? 아, 물통만 치웠는데도 깨끗해지네. 지금 현재 시간 12시를 넘은 정말 늦은 시간입니다. 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정말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환경미화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뭐 환경미화원 이렇게 KBO 흥행당단 2를 통해서 체험을 해봤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밖에 안 드는 것 같고요. 불 꺼진 이 경기장에서 내일의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선수들이 받게끔 야구팬들이 정말 경기장에 오셔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야구를 볼 수 있게끔 밤낮으로 정말 이 쓰레기를 치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고, 제가 이 마지막으로 더그아웃을 청소를 했는데 선수 때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선수 때는 진짜 먹고 그냥 놔두고 가고, 선수 출신으로서 굉장히 좀 부끄러운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제가 은퇴한 선수 입장에서 정말 이 영상을 본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은 걸 느꼈으면 좋겠고, 저도 선수 때는 느끼지 못했어요. 굉장히 경기하느라 힘들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라카 들어가서 샤워하고 싶고, 먹던 음료수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하지 않았는데, 선수들도 경기하느라 고생이 많지만 뒤에서 더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좀 영상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고, 힘들지만 저에게는 의미 있고 보람차고 많은 좀 깨달음이 있었던 환경미화원 체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저를 만나신 분들은 정말 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내용물 버리고 라벳이 뜯고 압축하고 전용 보관함에 버리시면 너무나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KBO 흥행단장 시즌2 LG 트윈스 환경미화원 편에서 지금까지 유이간이 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깨끗해. 내가 치웠어. 저는 잠실 야구장 관리수장하고 있는 미아팀 관리수장하고 있는 현종남입니다. 냉정하게 3분의 1. 3분의 1 정도 진짜. 잘하시는 거는 열의를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야구 선수 출신이신데 또 야구를 사랑하시니까 야구장을 당연히 또 아끼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 저는 그 열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굉장히 또 고맙게 느꼈고, 우리 관객들의 수준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참 많은 도움이 저희한테 될 것 같고, 저희 환경에도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